내년부터 글로벌 선사들의 암모니아 추진선 발주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3사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포시도니아 2024에서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선박 분야 세계 3대 박람회로 꼽히는 포시도니아는 기술력 소개보다는 수주 영업에 초점이 맞춰지는 자리입니다. 사전에 조율된 계약 사안을 구체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수주 발표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탄소 감축에 나선 글로벌 선사들은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합성메탄, LNG 등 연료를 택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저장 운반이 쉽지만 악취를 유발하는 독성가스 배출이 단점입니다. 메탄올과 수소는 냄새가 덜하지만 운반 및 저장이 까다롭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메탄올 추진선, 지난해엔 LNG 추진선의 수요가 많았다라며 암모니아 추진선 엔진 개발이 문제없이 완료된다면 향후 앞서 나갈 잠재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암모니아 추진선 엔진이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선사들의 관심은 그 이후에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에 성공한 HD 한국조선해양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독일의 만에너지 솔루션 등과 암모니아 추진 엔진을 개발 중입니다. 만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기술 라이센스를 받아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엔진과 함께 암모니아 추진선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독성가스 배출 제어 솔루션을 지난달 그리스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조선사 가운데 가장 먼저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에 나선 만큼 기술력을 주도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암모니아 추진선에 관한 상세한 수요 데이터가 없고 이제서야 엔진을 개발 중이란 점에서 시장을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천강우 한국해양대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국내 3사가 거의 대등한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상황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암모니아 추진선은 무탄소 연료로 가는 과정에서 수소 추진선보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낮아 먼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독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하므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연료 사용 규정의 재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국 석유 기업 쉘이 하이브리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를 두고 하나오션과 중국 조선소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쉘은 하나오션, 중국 장난조선소와 하이브리드 LNG 운반선 건조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이들은 선박의 사양, 가격, 가능한 선석 슬롯에 대해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쉘의 이사회 승인 전이지만 쉘이 조선소와 선가, 인도일을 협의하면서 발주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선박은 모듈 방식으로 건조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그레이드돼 더 많은 화물을 제공하는 동시에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문 선박의 크기는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 신조와 동일하지만 추진 시스템의 소형화로 더 많은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쉘은 작년 9월부터 하이브리드 LNG 운반선 개념을 공개하며 신조 발주를 예고했습니다. 캐리 트라우스 쉘 수석 부사장은 신조선 설계가 완전 전기 구동 트레인을 갖춘 확장 가능한 하이브리드 배열을 기반으로 한다며 대체 미래 연료를 사용하도록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중 연료 및 LNG 순수가스 4인정 엔진을 사용하고 추진 장치를 연료 전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 변환기로 교체할 수도 있어 효율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수주전에서 빠른 선박 인도 능력을 경쟁력으로 내세웁니다. 스마트 조선소는 공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빠른 납기가 가능합니다. 하나오션은 길이 530m, 폭 131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제1도크에서 LNG 운반선 내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습니다. 도크는 선박을 건조 수리하기 위해 조선소나 항만 등에 세워진 시설입니다. 하나오션은 제1도크를 시작으로 제2도크도 내년부터 LNG 운반선 연속 건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린십 사양 LNG 운반선 건조 기술도 있습니다. 그린십 사양 LNG 운반선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 고효율의 친환경 선박으로 녹색 선박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오션이 친환경 선박 에너지 전시회인
가스텍 2023에서 선보인 그린십 LNG 운반선에는 로터세일, 탄소포집찬과 같은 차세대 친환경 기술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로터세일은 풍력을 이용해 선박 연료를 절감하는 장치입니다. 하나오션은 거제 사업장에 세계 최초로 로터세일 실험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장난조선소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울 전망입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20%가량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장난조선소도 부두 암벽공사로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연간 17만 5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 4척의 건조가 가능합니다. 암벽공사는 올 3월에 완공됐습니다. 폭발적인 수요 강세를 배경으로 조선업계 탱커 수주 잔량이 1년 만에 무려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스 선박 브로커 엑스클루시브 쉽브로우커즈에 따르면 선주들의 급증하는 신조 투자 심리를 배경으로 지난해 5월 대비 탱커 수주 잔량은 약 2배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글로벌 조선업계는 약 200척의 탱커를 수주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전체 탱커 수주 잔량의 25%나 차지하며 한 달 전 148척에서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수주 급증은 탱커 선대 대비 수주 잔량 비율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며 1년 전 5.3%에서 현재 10%대를 돌파한 10.5%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일선에 투입한 탱커 선대 규모는 1.4%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기간 탱커 부문에서는 MR2 탱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아프라막스 LR2 및 수에즈막스 선형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며 신규 탱커 강세를 견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기간 글로벌 조선업계는 MR급 탱커 49척, VLCC 30척, LR 아프라막스 탱커 24척, 수에즈막스 탱커 23척을 수주했습니다. 엑스클루시브사는 5월 초 기준 선대 대비 탱커 수주 잔량 비율이 9.6%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석유제품 운반선의 경우 선대 대비 수주 잔량 비중은 더욱 높은 15.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원유 운반선의 선대 대비 수주 잔량 비율은 7.4%였으며 2022년 1월 약 8%에 달해 최고치를 찍었던 수치와 근접하다고 회사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벌커 부문 선대도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커 선종의 경우 일선에 투입된 벌커 선대는 연간 기준 약 3% 증가했으며 전체 수주 잔량은 약 30% 상승했습니다. 선대 대비 수주 잔량 비율은 9%로 1년 전인 7.2%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년 1월에서 5월 기간 142척의 벌커 선박이 발주되었고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131척 선박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입니다. 벌커 부문에서는 울트라막스, 캄사르막스 및 뉴캐슬막스 부문에서 선주들의 신조 투자 심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울트라막스 벌커의 경우 58척이 새롭게 발주되었습니다. 다만 엑스클루시브 브로커는 그리스 선주사들이 벌커 부문에서는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스 선주사의 벌커 발주량은 16척에 그쳤습니다. 이 중 13척은 캄사르막스 선형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